드시겠어요? 요거는 좀 뺄게요. 이게 부러졌네. 하나, 둘, 셋, 넷. 여덟 개입니다. 둘, 넷, 여섯, 여덟 개. 이게 원래 5, 6인용이야. 이거 7, 8인용이거든요. 그냥 그렇게 되는 거. 혹시 얘는 다른 데서 뭐. 예, 지금은 그거나. 그냥 일반 국자 그냥 쓰시면 안 되나요? 저희가 이거에 거의 의존해가지고 아마 따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임시로 하는 건데 혹시나 몰라서 챙겨가는 거 같습니다. 잠깐만요. 그럼 혹시 있나 봐 할게요. 네, 그런데 이게 프라이팬 잠깐만요. 한번 찾아볼게요. 네. 안전화 있어요? 안전화는 없습니다. 주문을 별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일요일 날 반납하고 싶은데. 그러면 4,500원 더 주시면 되거든요. 잠깐만요. 주고. 자. 그러면 그릇. 그릇 아니고 참 저 접시 네 개, 그 다음에 흰 그 야채 접시 한 개. 야채 접시 뭐? 아까 하얀색 바구니 있잖아요. 여기 하얀색 있는. 아 밑에 아 예. 일요일날 오시는 거예요? 예. 일요일날 오셔서 예. 그 연락 주세요. 일요일 반납이다, 그죠? 12일날 저희가 물건이 나가게 되면 보증금이라는 걸 따로 받는데 예. 그거는 보통 신분증 보관을 하시거든요. 신분증이요? 예. 뭐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그래 하셨다가 예. 나중에 오셔서 바로 그냥 찾아가시면 되거든요. 안 그러면은 또 그 하시면 월요일날 반납하셔도 됩니다. 아니 이거는 이거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월요일날 반납하시겠어요? 아 일요일날 반납. 일요일날 그럼 오셔서 연락 주세요.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관 장소를 놔두거든요 저희가. 아 네 알겠습니다. 500원 드릴게요. 네. 잠깐만요. 저 그러면 신분증은 네. 오시면은 저희가 뭐 저쪽에 놔두거나 다른 분하고 조금 겹친다 싶으면 네. 아마 등기로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. 내가 아마 저쪽에 그 저기 저희 창고가 저 옆에 저 예. 있거든요. 조그마한 예. 화장실 창고가 예. 그 안에다가 아마 넣어놓고 가시라고 아. 이렇게 열쇠 위치를 알려드릴 겁니다. 전화 주시면 네, 예 그렇게 드릴게요. 이거 가져가셔야지. 예 잘 다녀오세요. 예.